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설 잘들 세셨죠? 지난 설 연휴 끝나고 제가 잠깐 왔었는데 제가 쉬는 날이라 민법 교수님을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그날 민법 수업이라고 해서 잠깐 왔었어요. 제가 민법 교수님을 본 지가 6년인가 됐거든요. 그냥 수업한다는 얘기만 듣지 이렇게 같이 마주칠 일이 없죠. 그래서 잠깐 들려서 6년 만에 그러니까 만으로 치면 한 5년 몇 개월 그래서 오랜만에 커피 한잔 했습니다. 지난번에 숙제가 있었죠. 숙제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숙제 하셨고요. 하셨고 제가 이름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셨고 사진만 안 보냈어요.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이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아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무튼 방금 제가 이렇게 제가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는 그런, 그런 분들은 제가 특별히 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숙제를 해보니까 어때요? 직접 써보니까 훨씬 낫죠. 직접 쓰면은 이게 처음에는 잘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다시 보고 해야 되겠지만 반복해서 이렇게 쓰다 보면 나중 되면은 저절로 이렇게 써내려가지 않던가요? 제가 다른 데서도 이렇게 20번 이렇게 숙제를 냈더니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이제 인증샷을 보내면서 이 뭐 써봐야 이게 얼마나 될까 의심을 하면서 썼대요. 근데 한 번째부터는 안 보고 그냥 줄줄줄 이렇게 써내려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라도. 써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금융론 할 차례죠. 지난 시간에 투자론 했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이제 많이 그 복습을 할 여유는 없고요. 역순으로 복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했는 게 투자분석기법이죠. 투자분석기법에서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이었죠. 자, 여기 이제 다섯 가지가 있었죠. 순순해 하는 게 있었고요. 여기 현가회수기간 또는 연평균순현가, 이 현가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현가회수기간, 연평균순현가. 자, 이렇게 현가라는 단어가 있는 게 세분돼 있죠. 그리고 요 두 가지는 현가라는 단어는 없지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수익성 지수법과 내부 수익률법이죠. 이 결혼 공판 지 2주가 돼서 지금 가물가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썼는데 또 생각 잘 안 나죠. 원래 사람이 그래요. 원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제가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두 달 만에 다 듣고 알아버리면은 저는 10개월 동안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자꾸 까먹어 주셔야 계속 수업을 하죠. 요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 요 세 가지는 조금 더 해야 돼요. 순현가가 뭐예요? 물으면은 유입현가 빼기 유출현가.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뭐예요? 그러면 유입현가 나누기 유출현가.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 뭐예요? 그러면은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도록 하는 할인율,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판단 기준은 순현가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을 때 채택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이제 질문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요 정도는 해두셔야 되죠. 다음에 이제 어림셈법이 있었죠.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승수법은 이제 투자된 돈이 몇 년 만에 회수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라 그랬죠. 근데 이게 총소득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총소득 승수라 하고요. 소득의 종류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뒤에 승수만 붙이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소득이에요? 순소득이죠. 순소득 승수.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죠.
자, 요 메뉴의 두 가지는 뭘 회수하는 거예요? 이건 총 투자액을 회수하는 것이고, 여기는 지분 투자액을 회수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그었던 것은, 이게 이제 분자로 간다는 뜻이에요. 투자액이 분자. 예, 분자. 그래서 총소득분의 총투자액 하면 총소득승수, 순소득분의 총투자액 하면은 순소득승수, 세전현금수지분의 지분투자액 하면 세전현금수지승수, 세후현금수지분의 지분투자액 하면은 세후현금수지승수, 이렇게 된 거죠. 수익률은 역수라 그랬죠. 여기는 이제 세후현금수지를 이용한 수익률이 세후수익률. 이거는 그냥 패턴에 따라 그대로 가면 되는데, 위에 거는 용어가 다르죠. 패턴에 안 맞죠. 요거는 세전 수익률이라는 말도 쓰지만 지분 배당률이라고 해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분 투자액이 분모로 가는 거예요. 지분 투자액분에 요 순서를 1, 2, 3, 4 정해놓고요. 네 번째 소득은 세후 현금 수지고 세 번째 소득은 세전 현금 수지예요. 그러니까 지분 배당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전 현금 수지가 분자에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소득은 순소득이죠. 이거는 총투자액이죠. 총투자액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총투자액분의 두 번째 소득이 순소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종합환원율이 되는 거예요. 총투자액분의 순영소득. 그 다음에 총투자액분의 총소득이죠. 첫 번째 소득은.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사진 찍듯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 되면 자연스럽게 분모에 투자액이 가느냐 분자에 투자액이 가느냐에 따라서 승수법, 승인법까지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기억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어차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까먹잖아요. 2주 만에 20번을 썼는데도 까먹는데, 차라리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기억하면은 분모에 투자에 가는 경우 수익률법, 분자에 투자에 가는 거 승수법,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오감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시청각을 다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비율 분석법 있죠. 비율 분석법은 비대부책 요 세 가지만 했죠. 대부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행률.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부동산 가치 전체에서 대출받은 대부액의 비율이죠. 대부액 나누기 이 부동산 가치 이렇게. 또는 여기를 부채 잔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 부채 잔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대부 비율이 60%라면은 지분 비율은 40%, 대부 비율이 70%면 지분 비율은 30%,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이건 1보다 클수록 좋은 거죠.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그랬어요? 순영업소득이. 요거는 다 기억하고 있네요. 부채는 순영업소득이 감당해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이죠. 이거는 채무 불이행률은 이거는 작을수록 좋은데, 이거는 누구하고 짝짓기 하는 거예요? 유효총소득하고 짝짓기 하죠. 순영소득 바로 위에. 이것은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이 모두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이 있다는 이제 분자로 가죠. 아직은 분모분자를 생각하기보다는요, 짝짓기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유효하고 짝짓기를 하는데, 다만 얘는 작을수록 좋고 얘는 클수록 좋기 때문에 소득이 어디 가야 되는지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죠. 이거는 소득이 분자로 가서 얘가 클수록, 분자가 클수록 이 숫자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소득이 분자로 간다면 조금 반대가 돼야 되니까 소득이 분모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 투자 분석 기법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영업수지 계산 있죠. 영업수지 계산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영업수지 계산은 가유순전후를 먼저 쓴다 그랬죠. 가유순전후. 물론 조금 전에 이제 여기 이제 총소득이죠, 둘 다. 그러니까 여기 투자 분석 기법에서 네 가지 소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총소득, 순소득, 세전수지, 세후수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가능 총소득은 100% 임대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돈이죠.
근데 유효총소득이 가능총소득하고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유는 공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불량부채 충당금 또는 대손 충당금이 있고요. 이 플러스 기타소득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랬죠.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유효총소득이죠. 거기에서 3단계로 빼는 거라 그랬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표정들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점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들은 것 같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는 경비인데 무슨 경비예요? 영업 경비죠. 다음에 빚인데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부채 서비스. 뭐 원리금 지불액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얘는 뭐와 뭐의 합의니까. 원금과 이자의 합의니까 원리금 지불액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저당 지불액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 서비스라는 단어를 붙인 거는 이제 외국어를 사용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당 지불액 그냥 우리 한글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게 세금은 세금인데 영업소득세죠. 자, 이렇게 해서 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포함되는 것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재산세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긴 하지만 여기는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들어가고 영업소득세는 이거는 적자일 때는 내지 않는 거죠. 이건 재산세는 고정경비로 취급해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위아래에 있어서 포함 안 되는 거 말고 감자소계라 그랬어요. 감가상각비, 감자 자본적 지출, 감자소 소유자급여, 감자소계 개인적인 업무비 이렇게. 다음에 이거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거는 원리금 균등액이에요. 원리금 지불액 중에서도 원리금 균등액으로 계산을 한다. 이때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이런 거 했나요? 네, 그런 내용이 있죠. 이거는 나중에 더 하기로 했고요. 자, 이게 이제 영업수지 계산에서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복귀 계산도 있는데 이제 중요도가 높은 것은 이게 훨씬 더 중요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했는 게 화폐 시간 가치였어요.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 어떤 경우에 어떤 표를 찾아가느냐 이걸 알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네 가지 경우를 확실하게 해놓고요. 지금 한 번이죠, 한 번. 어떤 금액이 한 번이 있고 그 미래 금액을 계산하려고 할 때와 현재 금액을 계산하려고 할 때 이때는 무슨 표를 찾아가야 돼요? 일시불의 매가계수표를 찾아야 되고 이때는 일시불의 현가계수표를 찾아가야 되고 다음에 이때는 이제 매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있죠. 매기간 말입니다. 매기간 말 불입되는 금액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이 금액이 궁금할 수가 있죠. 이 금액은 목돈입니다. 목돈. 자, 이 금액이 궁금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목돈이죠. 목돈은 목돈인데 미래 목돈이면 무슨 계수? 연금의 내가계수표를 찾아가야 되고 현재 목돈의 경우에는 연금의 현가계수표를 찾아가야 돼요. 근데 요거 언급해드렸나요? 반대되는 경우 요거 이렇게 되는 경우 상황이 요거하고 반대 상황 요거하고 반대 상황 요거 언급해드렸나요? 요거 이제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푼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푼돈을 알려준 후에 뭐를 묻는 거예요? 목돈을 묻는 거죠. 근데 요거는 목돈을 알려준 후에 푼돈을 묻는 거죠. 요것도 적금 붙는 거 생각하면 되고요. 요것도 적금 붙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둘 다 적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금 붙을 때 쓰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어차피. 근데 요거는 적금 붙을 때 내가 매달 매달 들어가는 적금의 크기를 알고 시작하는 거고 그랬을 때 목돈 얼마나 모을 수 있느냐 이걸 이제 하는 거고 이거는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그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달 매달 얼마씩 불입을 해야 되는지 그 푼돈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 그냥 적금 붙을 때 쓰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못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적금 붙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목돈 계산할 때냐 푼돈 계산할 때냐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 돈을 기준으로 푼돈을 계산하는 거는 감채기금 계수예요. 근데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저당 상수예요. 바로 지금 현재 저당 대출을 받았을 때
예, 그걸 똑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는 거죠. 똑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는 금액을 계산하려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이거죠. 부채 서비스액을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은 저당 상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매달 매달 또는 매년 매년 들어가는 돈 계산할 때 뭘 사용한다? 저당 상수. 이걸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감채임 계수하고 저당 상수인데 얘네들 네 가지는 패턴이 보이잖아요. 일시불 또는 연금 이런 이제 패턴에 의한 단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런 패턴에 의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어느 하나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훨씬 더 많이 사용되니까. 그리고 오늘 또 나옵니다. 예, 이게 원리금균등상환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 돈을 기준으로 푼돈 계산하는 거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당상수예요. 됐죠? 자, 이런 내용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런 데 있어요. 지금 계속 역순으로 가는 거죠. 예, 포트폴리오 하면은 분산 투자고요. 분산 투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죠. 근데 위험을 줄이는데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줄일 수 있는 위험, 줄일 수 없는 위험 해서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줄일 수 대상이 돼요.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죠. 근데 가능한 한 이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줄이는 방법은 구성 자산 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 변동이 반대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죠. 이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반대가 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효과적인데, 이 수익률 변동이 반대 방향인지 같은 방향인지를 나타내는 계수가 상관계수라는 게 있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는데 1일 때는 전혀 효과가 없고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1일 때는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저기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요 놈이 5% 떨어질 때 다른 놈도 5% 떨어지고 저놈 3% 올라갈 때 요놈도 3% 올라가고 똑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같은 종목에 투자한 거나 똑같아요. 이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상관계수가 1인 경우예요. 근데 상관계수가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같을 때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높아요? 마이너스 1에 갈수록 효과가 높아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가장 효과가 높죠. 그래서 줄일 수 있는 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때가 이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평균 분산 결정법 이런 것도 했어요. 평균과 분산의 크기를 보고서 의사결정하는 방법이에요. 평균은 수익이고 분산은 위험이죠. 똑같은 수익이면은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고요. 똑같은 위험이면 수익이 큰 걸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 이렇게. 근데 두 개 투자한 중에 하나가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높다면 다른 하나가 수익률도 작고 위험도 작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누가 더 좋은 놈인지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이럴 때는 평균 분산 오류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럴 때는 변이 계수를 이용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했고요. 다음에 그 앞 단원에서 이제 위험과 수익이라는 걸 했어요. 위험과 수익 단원에서 위험은 이제 표준 편차 또는 분산으로 측정하고 수익은 평균으로 측정하고 그리고 위험의 유형에서 사금법인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인플레 위험과 인플레 위험과 금융적 위험을 이번에는 좀 말씀을 드렸죠. 인플레 위험은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은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런 게 이제 인플레 위험이에요. 소득 이득이라는 점에서는 인플레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인플레라는 게 부동산 투자에서 부정적이지만 않아요.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것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대체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자본 이득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게 자본 이득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소득 이득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이죠. 그 소득 이득이 그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게 이제 인플레 위험에서 언급하는 거고 그 인플레 해치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자본 이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인플레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그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남의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 금융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렛대 효과 중에서 부의 지렛대 생각하시면 돼요. 남의 돈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이걸 생각하는 거죠. 머릿속에 이
시각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시청각을 다 활용한다는 게 지렛대 효과음은 이론적으로 하면은 이걸로 웬만한 건 답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위치가 뭐예요? 여기 위치가 이자율 위치예요. 이자율 위치가 여기고 여기가 총자본수익이에요. 총자본수익.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 요쪽이 뭐예요? 요쪽이. 여기 지분수익률 자리죠.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정의의 지렛대 효과의 경우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고 부의 지렛대 효과의 경우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남의 돈을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 한은 이거보다 위쪽이면 정의의 지렛 이거보다 아래쪽이면 부의 지뢰 똑같으면은 중립적 지뢰 영의 지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은 지렛대 효과는 이론적으로 웬만한 건 다 대답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요 부의 지렛대 효과와 관련해서 금융적 위험했어요. 위험과 수익에서 그리고 이제 수익에서는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했죠.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로서 이 객관적 수익률이에요. 근데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의 최소한의 요구, 최소한 요구되는 수익률을 해서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러한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다. 또 요구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 비용이다. 이렇게 해서 수익률과 위험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요런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에요. 오늘은 이제 금융론을 해야 돼요. 자, 금융론이 323쪽부터인데 오늘 금융론하고 뒤에 있는 내용을 조금은 더 해야 진도가 좀 제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금융론에서는 제일 앞에 이제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기는 한데요. 저당 상환 방법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요. 해마다 한두 문제 나와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 여기도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 자, 이 세 개 주제가 이제 중요한 주제고요. 네,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이 있어요. 기타 사항이 용어 정리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주택금융공사라든가 뭐 좀 잡다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외에 뭐 금융과 관련된 정책 같은 것들 정책론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이 금융론에서도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잡다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일단 중요한 이 주제를 먼저 정리를 해두셔야 되죠. 일단 저당 상환 방법을 하기 전에 그 앞에 이제 몇 가지 좀 잡다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23쪽의 금융의 개념 뭐 이 정도는 읽어봐 주시고요. 부동산 금융의 기능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소비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 있죠. 소비자 금융은 주택을 사는 사람한테 자금을 융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자 금융은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한테 자금을 융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업자들도 자금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집을 사는 사람도 자금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자 금융, 소비자 금융 이렇게 구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중요도가 높지 않고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지분 금융 하면은 요거는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그래요. 요거는 타인 자본 조달한다 그러고요. 자기 자본 요거는 타인 자본 이렇게. 그럼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기 자본은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정해진 이자 주는 거예요. 요거하고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해줘요. 이자를 줘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이죠.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한다 하잖아요. 주식을 발행해서 이제 회사가 자금을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어디 뭐 투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게 지분금융이에요.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이렇게. 근데 부채금융은 뭐예요?
부채금융은 예를 들어 사채 같은 거, 채권. 예,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 채권 공부하죠. 근데 이제 민법에서 말하는 그 채권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죠. 민법에서 하는 채권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짐을 옮겨주기로 했다. 그것도 그 사람이 짐을 옮겨줘야 되는 게 채무고 이쪽 사람은 짐을 옮겨 받는 것을 이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다 채권 채무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거 말고는 대부분 나머지는 다 금전 채권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말하는 거 거의 대부분 무슨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금전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금전 채권. 예, 채권 중에서도. 맞죠?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채권이 다양한 채권이 있는데, 예, 그 중에 결혼해서 말하는 거는 금전 채권. 금전 채권에서는 뭐를 주는 거예요? 대가로. 원금 상환 말고도 이자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채 발행, 회사채 발행. 사채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거 조폭들 나오는 그런 사채가 아니에요. 이게 회사채, 회사채. 아시겠어요? 네. 들어본 적이 없으면 오해할 수도 있죠. 회사채 같은 생각하면 돼요, 회사채.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채자 붙어 있죠, 채자. 예, 채권이에요, 채권. 이자 주는 거예요, 이자. 아시겠죠? 예, 채권을 발행한다, 뭐, 회사채를 발행한다, 이런 거예요. 다음에 우리 펀드 가입하잖아요. 펀드 가입하면은 이자 주는 거예요, 배당해 주는 거예요. 배당해 주죠. 정해진 이자 아니에요. 정해진 이자 같으면은 뭐, 안심하고 그냥 그 안전하게 이렇게 받는 건데, 이거는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펀드.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담보 신탁, 신탁금융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신탁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신탁은 민법에서 나오죠? 공시법에도 나오나? 신탁이? 안 나와요?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실명법에서? 아, 공시법에도 실명법이 나와요? 아, 그래요. 같이 수업 듣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등기할 때 등기 원인에 대해서는 공부했어요? 등기 원인은 안 했어요, 아직?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저기 또 실무하는 분들은 또 등기를 친다 그래요, 꼭. 그죠? 예, 등기한다가 아니고 등기 친다 그래요. 예, 등기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등기 원인이 매매냐? 증여냐. 그 등기 원인을 쓰잖아요. 했구만. 등기 원인에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냐,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 그걸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상속받았네, 증여받았네,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신탁이라는 등기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탁이라는 게 나오면,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 발생해요. 한 것 같아요. 신탁을 등기 원인으로 쓰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등기부 보는 사람이 지금 소유권이 지금 신탁회사 누구누구 회사로 돼 있어요. 근데 등기 원인이 신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따로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어떤 경제적 목적에 따라서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한 거예요. 그 경제적 목적이 뭐냐면은 관리해 주세요 해서 신탁할 수도 있어요. 내 걸 좀 관리해 주세요. 관리 신탁이라 그래요. 내 땅을 좀 개발해 가지고 수익 좀 내주세요. 개발 신탁이라 그래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본래의 그 경제적 목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개발해 주세요. 관리해 주세요. 또는 처분해 주세요. 또는 담보 목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신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보 신탁, 관리 신탁, 개발 신탁, 처분 신탁 이런 신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신탁을 할 때 담보 신탁을 한단 말이에요. 담보 신탁. 이거는 목적이 뭐겠어요?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돈을 빌릴 때 우리 뭔가를 담보로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뭐를 주는 거예요? 이자 주는 거예요. 이자. 담보 신탁 이런 말이에요. 담보. 네? 예, 이거는 이제 신탁금융이라고도 해요. 신탁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한다.
됐나요? 이런 것들은 무슨 금융? 부채금융. 예. 담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더 쉽고요. 이거는 이제 담보로 정하고 돈을 빌리는 거니까 당연히 이자 주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금 조달 방법에 이제 우리 주식 쪽에 신디케이션 하는 게 있어요. 신디케이션은 이제 투자자 모집하는 거거든요.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이 투자자들을 모집한다는 건 결국 돈을 모은다는 거예요. 돈 모아서 개발 사업에 투자해서 나중에 수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데 이제 정해진 이자로 주는 게 아니라 실적에 따라 배당해 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또 자금 조달 방법에 중요한 리츠가 있어요. 리츠는 주식회사예요. 리츠는 주식회사. 그러니까 리츠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배당 받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 저당 유동화에 저당 유동화 증권에서 나와요. 오늘 다 하는 거예요. 증권에서 MBS, ABS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것들은 정해진 이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쪽 저쪽을 이제 나열해 놨을 때 왼쪽에 속하는 건지 오른쪽에 속하는 건지 요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게 이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의 위험에서 325쪽에 그 채무 불이행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 이자율 위험 이런 위험들이 있죠. 이런 위험들은 모두 다 누가 부담하는 위험인가면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모두 다 대출자 부담 위험이다. 그런 정도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재증식. 자, 여기 저당 상환 방법이에요. 자, 여기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있고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재증식 상환이 있는데 일단 고정금리 변동금리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조금 주제가 가벼우니까. 그리고 이 고정금리를 전제로 해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채증식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변동금리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대출을 받으신 것이 있으면 그거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해요? 원금 균등으로 상환해요? 대출 받은 게 있으면. 예? 이자만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했네. 그 옛날에 받아놓은 거예요? 최근에도 그런 게 있었나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아, 토지에. 아, 주택담보대출은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워낙 규제를 요즘은 많이 하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혹시 대출 받아서 이렇게 상환하고 있는 거 없나요? 옛날에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할 당시에 그게 몇 개월마다 이게 나가는 돈이 바뀌던가요? 매달 매달 똑같던가요? 똑같았나요? 그러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었다는 얘기네요. 10년 동안 똑같은 금액이 나가면은 원리금 균등 똑같이 나가잖아요. 원금 균등은 일정하게 계속 줄어들거든요. 원금 균등은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정도가 똑같은 패턴으로 줄어들면은 고정금리예요. 근데 변동금리에서도 원리금 균등 할 수 있어요. 원금 균등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6개월마다 보통 금리를 바꾸거든요. 변동금리에 6개월마다 바꾸면은 바꾸는 시점에 잔액을 기준으로 다시 또 계산해요. 6개월 지난 시점에 잔액을 기준으로 다시 이러면은 변동금리로도 이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면은 이제 조금 더 불편하긴 하죠. 근데 불편한데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계산기 그냥 딱 두드리면 그냥 다다닥 나오니까 요즘은. 근데 어쨌든 우리는 요거 얘기할 땐 뭐를 전제로 한다? 고정금리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이제 좀 구별을 하시고요. 금리가 이제 고정되어 있다는 거는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출금리가. 대출금리는 고정되어 있고 예금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예대마진을 먹는 거죠. 요만큼 이제 예대마진을 먹으려고 하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는 어떻게 해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예대마진이
줄어들어요. 이게 10년, 이 기간이 10년이면 20년, 20년, 아주 장기 대출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은.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수익성이 악화되죠.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수익성이 개선될까요? 이게? 개선되지 않아요.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다고요. 개선될 수도 있지, 물론.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차입자들이 어떻게 해요? 조기 상환을요. 다른 돈 빌려서 갚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별로 남는 거 없죠. 어려운 시기를 겨우 넘겼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이걸 대환대출이라 그래요. 대환대출. 다른 돈으로 빌려서 갚는 걸 말해요. 물론, 이런 경우에 뭐, 그 금융기관에 조기 상환 수수료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일찍 못 갚게. 근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하겠죠, 당연히.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싸게 대출 받을 수 있다면 가는 거죠. 그 충분히 금리가 떨어지면. 그걸 계산 문제로 낸 적도 있어요. 우리 시험에. 계산 문제로 지금 기존의 대출을 유지하는 경우와 새로이 대출을 받을 경우 유불리를 따지는 거죠. 기존의 대출을 그대로 가져가면 높은 이자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이만큼 금리가 떨어졌을 때 새로 대출 받을 때에는 그 조기 상환 수수료 요거 부담하는 걸 감안해서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적게 낸다면 더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대환 대출 받아서 싼 이자로 해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500만 원 유리한 것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 나오면 풀지 마세요. 그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른 데 선생님이 저한테 이거 어떻게 푸는지 물어봤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10분 뒤에 다시 왔어요. 모른다 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은 이거 금리 변동 위험을 고스란히 대출자가 부담해요. 그러니까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거다?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또 이 단어 또 설명해야 되겠네. 이 대출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돈을 빌린 사람 하면 안 돼요. 이게 사전적 의미는 돈을 빌린 사람도 대출자, 돈을 빌려준 사람도 대출자. 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 사전적인 의미로 일반인들이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경제 기사를 다루는 기자들은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어떤 때는 대출자가 어떤 때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어떤 때는 돈을 빌린 사람이고 하면은 이게 그건 국어죠, 국어. 문학작품에서나 나오는 얘기죠. 문맥에 따라 봐야 되잖아요. 문맥에 따라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건 이거는 기사가 아니에요. 그건 문학작품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제가 제일 싫어한 게 그거예요. 아니, 비면 비지 무슨 그 비에 뭐가 속에 숨어있는 뜻이 뭐가 있냐고, 그게. 아무튼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근데 돈을 빌린 사람은 차입자. 임대인, 임차인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고정금리고, 이거는 변동금리는 차입자에게 전가한다 그래, 전가. 떠넘긴다.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변동금리가 유리해요. 왜냐면은 예금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대출금리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일정한 마진 먹지 않나요? 100번 유리한 거죠. 이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차입자에게 전가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똑같은 시점에서 대출을 해줄 때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면은 금리를 요거보다는 더 높게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를 더 높게 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유리는 한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치명적인 단점 뭘까요? 치명적인 단점은 올라갈 때가 먼저 올라갈 때. 올라가다 보면 어떡해요? 대출금리도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겠죠. 그러다 나중에는 배째라가 되는 거죠. 채무 불리행 위험이 높아요.
예보다 고정금리보다 채무불이익 위험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가계대출을 많이 이렇게 막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필요해요 이게. 너무 이렇게 뭐 거래도 없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해서 이게 한순간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이렇게 여기서 터진 거예요. 변동금리에서. 세계 금융위기 2008년도 있었죠. 그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올라가는 상황에서 기존에 저금리 때 대출받은 이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세계 금융위기예요. 아무튼 이런 채무 불이익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단점도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뭐가 유리하다? 전체적으로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자, 근데 요거를 어떻게 변동금리를 정하는가 하면은, 이 변동금리, 이게 이제 대출금리가 변동한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요. 이 기준금리는, 이건 이제 일종의 예금금리거든요. 요거는 이제 마진이 되겠죠. 은행이 먹는 마진. 요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은 이게 좀 낮게 적용되고, 낮은 사람은 좀 높게.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낮을까요, 높을까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낮아요. 저 같은 사람 낮아요. 예, 이 강사 직군은 다 낮아요. 강사들은 다 신용 등급이 낮아요. 여기서 잘리면 끝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용보험 안 돼 있고요. 산재도 안 돼요. 쓰러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자기 돈으로 알아서 해야 돼. 자기 돈으로. 네, 그러니까 그 돼 있는 거 고용보험, 그리고 의료보험도 뭐 그 직장 의료보험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쓰러지면 그걸 정말 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 강의하다가 쓰러진 사람 3명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만. 같이 술 마시고 이런 사람들. 근데 전부 다 1차 감옥이에요. 1차가, 민계공이 강도가 세잖아요, 이게. 민계공이 세요, 강도가. 예, 저도 지금 월화수, 목, 금토까지 수업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결혼 선생, 그 전부 다 나이가 46에 갔어요. 다 46, 심장마비로. 다행히 저는 46 지났어요. 46은 지났어요. 아무튼 이 등급이 좀 낮아요. 그래서 좀 억울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연체 안 하고 꼬박꼬박 잘 빌리고 갚고 했는데 이자율이 높으니까 은행에 돈은 잘 벌어다 주잖아요. 근데 무슨 달력 하나 못 받는 거 없어요. 그리고 무슨 어린이 경제 교실 해가지고 고객 자녀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는 첫해 한 번도 못 받았어요. VIP 고객 해가지고 이자율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막 줘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돈은 내가 벌어다 주고 혜택은 그런 사람들 받고, 또 급행으로 하는 VIP 룸 있잖아요. 거기도 못 들어가 나는. 아무튼 근데 기준금리 이것이 이제 변하면 얘를 바꾸거든요. 이거는 가입할 때 그 사람이 신용등급에 따라 딱 정해져 있어요. 못 바꿔요. 거의 못 바꾼다 보면 돼요. 저한테 저거 하기는 해요. 만약에 신용등급 올리려면 세금 낸 거 가져오세요. 세금을 많이 낸 거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귀찮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아무튼 얘가 바뀌면 얘가 바뀌는데, 얘가 코픽스 지수라고 해서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코픽스 지수라고 해서 은행 연합회에서 매달 자기들 그 예금 상품에 평균적인 예금 금리를 정해요. 평균적인 예금 금리. 은행이 예금을 받을 때 보통 예금만 있는 게 아니고 정기예금도 있고 정기적금도 있고 다 금리가 조금씩 다 달라요. 금리가 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센 금리에다가 가산금리 해서 대출금리 할 거냐, 제일 약한 금리에다가 가산금리 해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이제 금리를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달 발표해요. 매달 15일 오후 3시에 발표해요. 매달 15일 오후 3시 발표하기 때문에 아직 15일 안 됐으니까 오늘 대출받는 사람은
지난달 15일 날 발표한 코픽스 지수에다가 이걸 가상금리를 정해요. 그리고 6개월마다 보통 바뀌어요. 6개월. 그러니까 오늘이 12일이면 8월 12일 날 바뀌겠죠, 금리가. 8월 12일 날 금리가 바뀔 때에는 7월 15일 날 발표한 코픽스 지수에다가 변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매달 매달 발표하더라도 조정 주기는 몇 개월이다? 6개월이에요. 조정 주기. 자, 제가 좀 조정 주기라 그랬잖아요. 그를 주기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1년마다 바꾼다, 5년마다 바꾼다, 10년마다 바꾼다.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고정금리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이 차입자에게 증가를 못 시키겠죠. 자,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면은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어요. 조정 주기가 길수록 어디에 가깝다? 고정금리에 가깝다. 그럼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점점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차입자에게 더 많이 전가시킨다. 요걸 이제 기억하시라고요. 됐나요? 됐죠? 그 조정 주기라는 게 보통은 이제 지금 현재 코픽스 이건 6개월인데 짧아질수록 차입자에게 더 많이 전가한다. 됐나요? 됐죠? 자, 고정금리, 변동금리 요 정도로 하고요. 요거는 저 뒤에 있는 걸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332쪽에서 333쪽 이렇게 걸쳐있죠? 걸쳐있죠? 고정금리, 변동금리. 예, 요거를 미리 말씀드렸고요. 좀 쉬고 이제 요거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최정식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을 보겠습니다.